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할때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오케이, 돈은 벌고 있어. 네. 그러면 두 번째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얘가 앞으로도 벌거 같냐? 계속 벌 거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돈벌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벌고 있냐? 벌고 있냐? 벌수 벌 있느냐? 수 있느냐? 두 개만 점검해도 네. 끝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종목을 고르는데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네. 이 종목을 내가 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사고 싶은데 지금 사도 되나를 기술적 분석으로 보니까 아, 얘가 너무 좀 최근에 너무 너무 흥분해서 많이 올랐어. 네. 네? 그러면 좀 기다려야죠. 네. 뭐 공매도를 때려주기 기다린다든지 네. 얘가 주는. 근데 그거 기준선을 어디다 잡느냐. 그렇잖아요. 네. 이게 어디가 얼마나 올랐냐. 네. 아니, 그 기준선 잡는 게 의외로 심플해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일봉만 보니까 그런데 네. 주봉 같은 거를 딱 보면 네. 주간 단위로 주간 네, 단위에 주간 이렇게 가격. 예. 그 그래프를 보면 얘가 주봉에서 얼마나 이격됐느냐. 네. 그게 하나가 보일 거고 얼마나 이격됐느냐가 무슨 얘기예요? 위로 떴냐. 그러니까 얼마큼 많이 그이 주봉이 지나가는 그 슬로프에서 네. 이탈해서 위로 높이 솟았냐. 그러니까 원래 상승 기류에서 그거보다 예. 기조보다 높다. 갑자기 예. 그러면 이건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많이 네. 올랐다고. 그리고 또한 가지 추적해야 되는 게 과거의 흔적. 네. 아, 얘는 과거에 주봉을 따라가더라. 주봉에 얼마나 수렴도 있게 움직이느냐. 네. 그거와 여기에 벌어진 이격. 이거를 보면, 아, 얘는 과거의 흔적에서 봤을 때 무슨, 5주 이동평균이라든지 10주 이동평균에 닿대든지 여기서 밑으로 이격이 생기면 매수해도 괜찮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간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매수하는 게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네. 꼭 하십시오. 이렇게 돈이 지금은 하루에 한 줄을 사는 한 있어도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밑으로 마이너스 이격이 그 네. 정도로 생겼다. 그러면 한번 탁 사보는 거예요. 20%. 근데 여기서도 이제 멘탈을 잘 지키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그 종목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개인 투자가는 특히 한20% 그냥 사는 거예요. 20% 그냥 사요. 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주가가. 올라가면 나 그때 싸게 사서 좋은 거예요. 떨어지면 더 싸게 살수 있어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멘탈을 그렇게 가져야. 결국 주식시장은 멘탈 싸움인데 특히 개인 투자가는 멘탈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장과의 나 사이에서 멘탈을 왜내 위주로 자꾸 끌어오는 방법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올라가서 20% 샀는데 올라갔어요. 그럼 그거를 언제 팔아요? 아, 언제 파는 건 네. 이제 아까 똑같은 건데 네.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기술적 분석을 많이 이용한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한 재료가 있어. 네. 그 종목에.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특별한 재료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 옛날에 무슨 애플이랑 뭐가 네, 한 애플 강한다고, 예. 뭐 그런 거라든지 상당히 강한 메가톤급 재료가 나왔다. 네. 그러면 더좀 기다렸다 파는 거죠. 응.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올렸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격이 네. 과거 추세를 봤을 때 이격이 위로 많이 벌어져서 네. 이격의 임계치에 좀 도달하는 것 같다는 느낌 들면 이것도 여기서부터 분할해서 파시라 이게. 네.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여기서도 분할해서 팔면 네. 되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팔았어. 그 네. 다음날 떨어졌어. 네. 그러면 또 팔면서 아 어제 비싸게 팔아서 좋구나. 네. 또 올라갔어. 그러면 아 오늘 더 비싸게 팔수 있어서 좋구나. 물론 결국은 똑같아요. 분할을 하면 네. 하지만 내가 시장에서 멘탈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네. 개인 투자가는 멘탈을 누가 관리해줘요? 자기가 해야지. 내가 가진 어떤 한 종목의 네. 총량의 20%. 총량의 20%.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다섯 종목을 할 거다. 예. 그러면은 그 이게 중에 다섯 종목 20%에 20%를 산다. 그렇죠. 이게
다섯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균분해서 20%씩 산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종목이 20% 아니에요. 네. 요 20%에 20%. 네. 요거의 5분의 1.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주식 사는 날 파는 날이 아니에요. 네네. 종목에 따라서 매일매일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개별 종목이 틀리게 매매돼야지. 네네. 이게 한날 한시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날 한시에 다 팔고 다 사고 20%에 20%를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면은 20%에 20%만 사네요. 그렇죠. 20%에 20%면 얼마인가요? 4%요. 4%. 네. 하루에 4% 정도만. 네. 전체. 아니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네. 이게요. 이 A하고 C하고 같은 날 매매될 수도 있고. 아.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각 종목마다 그런 종목마다 거고. 다른 거죠. 아 근데 이게 그때 쇼크가 왔었잖아요. 작년에. 네. 근데 쇼크 올 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그 이제 박스 하단에 있었으니까 1800 정도면은 그때 박스였잖아요. 네. 하단에 왔으니까 다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 20%씩 계속 하다 보니까 1800포인트에서 내가 포트가 풀로 찬 거예요. 네. 거기서 한 방 맞아버리니까 네. 이거 나가잖아요. 멘탈이.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말씀하신 개인 투자가는 네. 꼭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있어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심이 막 나니까 네. 그냥 있는 돈 딱딱 긁어서 풀로 채우면 네. 근데 풀로 채우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면 좋죠. 네. 근데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 20%씩 내가 나눠서 네. 샀는데도 네. 너무 내려와서 1800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차버린 거예요. 근데 또 떨어져. 코로나가 네. 빵 터지면서.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항상 현금을 남겨놔라. 네. 그래서 이 현금은 언제 쓰느냐. 언제 씁니까? 우리가 그거 아시죠? 주식 경험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네네네. 그 무릎이 어떤 무릎이냐면 떨어지는 무릎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무릎. 바닥에 치여서 올라가는 게 확인된 다음에 남보다 조금 늦게 사도 된다는 거예요. 네네. 오히려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한 30% 정도는 현금을 계좌에 남겨놓으십시오. 꼭 그런 말씀을 네네. 드려요. 그래서 풀로 다 실으라고 조언해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진짜 한 85% 네. 이 정도까지는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나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까 네, 말씀대로 100% 다 걸어놓으면 이거는 뭐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방법이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손해 이익을 떠나서 네. 이렇게 투자하다가 멘탈이 흔들리면 그 다음 매매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대로 꼬이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는 멘탈 싸움이다.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쓴 게 있는데 결국은 그런 거죠. 벌 때도 조금밖에 못 벌잖아요.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전체 내가 70%만 가지고 하고 누구는 100인데. 그렇죠. 내가 70%에 누구는 100도 모자라서 레버리지를 덮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본인이 정하시라. 네. 나는 그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더라도 네. 나는 리턴이 최고로 오는 것만 기대하고 앞만 보고 달리겠다 하는 분들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럼 본인이 네.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얘기했죠. 저는 가장 초보자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네. 해야 된다. 근데 그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네. 물론 풀로 실어서 레버리지까지 이용해서 많이 벌면 네. 그게 번다느냐 좋겠지만 네, 네. 주식시장이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어떤 거에 대비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보면 근데 제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있어봤잖아요. 네. 똑같아요. 결국. 100산 사람이나 네. 70산 사람이나 네. 멘탈은 70 정도 건 사람이 더 편해요. 행복하고. 네. 인생이 조마조마하지 않고. 네, 나 또 있으니까. 네, 그래 빠져. 더 빠져봐.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올라가면 올라간 종목들은 네. 나도 갖고 있고. 네. 그죠. 아 그러네. 주식은 좋은 점이 있네요. 부동산은 사거나 아니거나 반만 사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화장실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네. 주식은. 분할 매수가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보면 이런 네. 게 있어요. 작년에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아, 그 올해 올해 1월에 들어오면서 증시로 확 자금이 들어왔어요. 네. 작년에 너무 화려했으니까. 그래서 1월 11일까지 그냥 주식시장을 날려버렸잖아요. 네. 그 자금은 부동산 쪽 자금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분들은 똑같이 했어. 거기서 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주식시장도 그럴 줄 아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계속 믿으면 그냥 뭔가 끝이 난다고 생각을 네.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식시장과 좀 차이점인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포기를 하는 거네요. 내가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다섯 개 종목을 사고 있어요. 20% 20%씩을. 근데 다른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딱 사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는 좋은데 내 거는 가만히 뭐 조금씩 오는 거야. 그냥 막 양이 안 차. 예. 네. 뭐 그게 네. 없고 딴 거는 막 날라가. 딴 거 막 날라가.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그 초보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네. 주식 투자는 네.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대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네. 망해요. 아 근데 막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시장 대비 더 잘해야 된다. 네, 아니에요. 시장만큼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도 왜 저 사람은 주식 투자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저렇게 네. 슈퍼 부자가 되는데 난 왜 그러냐 거기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 친구 이제 이게 직장 동료인데 네. 거의 비슷하게 주식을 했는데 네. 가만 보니까 이 친구 막 차도 바꾸고 뭐 막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 같아. 근데 네.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가진 종목을 어렵사리 귀동냥해서 내 거 네. 팔고 일로 사는 순간 빠져.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대평가를 하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전부 서울대 수석하려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주식 투자가 왜 모든 참여자가 똑같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좋은 종목 우량주 사서 오래 갖고 계시면 이런 얘기는 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유치원 애들한테 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일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전국에서 수능 1등한 사람 인터뷰하면 네. 아 그냥 뭐 교과서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 얘기밖에 더 듣냐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번 거를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 그걸 신경 쓰면 안 된다. 배는 아프겠지만 네. 거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내 투자가 망쳐진다. 그러니까 네. 상대평가하지 마라. 절대평가. 그럼 절대평가의 기준이 뭐냐? 남보다 더 보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더 보려고 하면 실수를 해. 네. 남만큼만 벌자. 그리고 엄청나게 한 방에 몰아 때려서 하는 그런 실수만 하지 말자. 네. 깨지지 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개미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깨지지 않는 거예요. 깨지지 말자. 네. 무슨 수가 있어도 깨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이거랑 네. 좀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리스크 테이킹을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하이 리스크를 걸었을 때 리턴이 네. 그대로 리턴만 오면 하이 리턴인데 네. 네. 하이 리스크가 오고 리턴이 안 오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스크를 많이 걸면 많이 걸수록 네.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 리스크를 많이 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보다 더 벌려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걸게 네, 네. 되잖아요. 그럼 합리적인 리스크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너 지금 돈 잘 벌어? 앞으로도 벌 것 같아? 오케이. 그래. 그럼 내가 너, 네 기업, 이 기업 내가 믿어보겠어.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네. 그 합리적인 판단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못 보는데 아, 얘가 내년에 대박난데 뭐가 뭐 어떻게 네, 되고 이러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리스크를 많이 내가 갖는 거잖아요. 네. 물론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 기업이 진짜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것만 추구하기에는 네, 개인들은 너무 취약하죠. 취약하다. 왜 이런 거 많이 느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전업 투자자가 아니니까 네. 하루 종일 이거 켜놓고 못 본단 말이에요. 네. 뭐 이제 생업 종사하시고 네, 네. 뭐 하다가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 오늘 내가 바빠서 그거 못 샀네. 막 이런 분들 계시단 네, 있죠, 말이에요. 있죠. 그거 넘기셔야 돼. 어. 걔는 나랑 그냥 안 만든 거야. 네. 또 나한테 기회가 온다 이렇게 믿어야 돼. 네, 네. 그
그걸 놓친 거를 자꾸 되생각하면 그러면 그 다음 매매가 발이 꼬여요. 아.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특히 초보 투자가들이 처음에 신경 써야 될 건 네. 뭐냐. 남보다 더 버는 게 아니라 남만큼은 번다. 네. 절대로 깨먹지 않는다. 아, 어떤 그래요? 때는 현금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에요. 네, 저는 지금 이제 그 뭐 한 한 달 반 전서부터 현금 30, 40%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도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을 편하게 해드릴 겁니다. 현금이. 네. 네.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현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돈을 좀 모아놓은 돈이 크면은 어차피 집이야 깔고 앉아 사는 거니까 그냥 그거 해놓으면은 그래도 뭐 가격 오를 때 오르고 빠질 때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배 아프고 이럴 거 없다 이런 게 되잖아요. 집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사는 집이니까 네. 한 30년 살면 되는 걸. 근데 주식은 그게 아니죠. 이게 뭐 근데 적더라도 제 생각엔 주식은 적더라도 네. 안 깨지면서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야 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게 자기가 경험도 쌓이고 네, 네. 이제 그 자산도 좀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좀 달라지죠. 지식을 네. 쌓아야겠네요. 주식. 이거는 공부해야 돼요. 방법이 없네. 네. 주식은 공부 안 하면 진짜 안 돼요.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네. 주식은. 아니면 진짜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그거 뭐 초보 책 같은데 보면은 네. 그런 거 나오거든요. 이제 뭐 코스피 200을 매달 정액으로 산다. 네, 뭐 얼마씩 그냥 그런 거. 뭐 그것도 방법인데 네. 그거보다는 종목이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이라는 게 결국 네. 우리 시장을 말하는 건데 네. 우리 시장은 뭐 우리가 아마 아니라 그래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여타 주변 이런 거에 너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받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도 뭐 어린이날 기념 제가 이제 손주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손주들한테 매달 얼마씩 사줄 만한 종목 네.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네. 일일이 하지 말고 네. 그냥 돈 생길 때마다 그냥 이거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산업이 바뀌잖아요. 네. 그땐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이걸 리밸런싱 해야지 그냥 5살 때부터 사주기 시작해갖고 20살 네. 됐다까지 그 종목만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게 삼성전자면 네. 땡큐지만 네. 아니면 이건 또 박살 나는 거야. 한국전력 사줬으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적금식으로나 돈 있을 때마다 사모으는 거는 전 대찬성. 네. 근데 그런 코스피 200 같은 그런 지수보다는 네. 무슨 특정 섹터의 ETF나 아니면 특정 종목이나 이런 거를 사서 모으면서 한 2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네. 해가는 방법 그런 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 투자. 주식은 공부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다. 네. 네,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네, 불로소득이 아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꼭 하시면서 성공하십시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